안녕하세요. 이지희 세무사입니다. 많은 음식점 사장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20가지로 만들어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기장을 꼭 해야 되는지 사장님들께서 많이 여쭤보십니다. 그래서 기장을 꼭 해야 되는 사업자,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기장을 했을 때 유리한 점이 있다면 그 점까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음식점에서 간편장부 대상자는 이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장님들,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이제 간편장부는 이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서 국세청에서 고안한 이제 장부 작성 방법인데, 어떻게 장부 작성을 하시면 되냐면,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그리고 매입액, 비용 지출 등에 대해서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편 장부는 정말 간단하게 장부 작성을 하셔도 되는데, 참고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간편 장부를 위해서, 간편 장부 대상자를 위해서 장부 작성 방법, 그리고 작성 예시, 그리고 작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간편장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간편하게 장부 작성하지 않고 복식부기로 장부 작성을 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20%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이 납부할 세금이 있는데 기장세액공제를 받아서 세금이 더 적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식으로 기장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십니다. 사업자가 이제 결손이 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결손이 나는 경우에는 이제 간편장부로 계상을 하여도 10년 동안 2월에서 결손금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유로 장부를 이제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이제 추정을 해서 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경비율로는 단순 경비율이 있고 기준 경비율이 있습니다. 이제 단순 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수익 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인 이제 사업자를 위한 것인데, 이제 어떤 증빙도 없어도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여 이제 소득 금액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업의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장부 대상자 외의자로서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 이제 넘는 사업자를 얘기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게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를 하여야 될 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증명서류를 반드시 갖춰놓으셔야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작성을 하거나 또는 추계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이 복식부기에 해당하는 사업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기장을 하시는 게 당연히 유리하십니다. 세 번째 성실신고 대상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업의 성실신고 대상자는 해당 연도 수익금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얘기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기장의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이제 세무사 등을 통해서 확인을 받는 제도인데,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나라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5월 31일이 아니라 한 달을 더 연장해서 6월 31일까지 신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도 성실신고 대상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에 이제 들어가는 수수료가 있는데, 그 비용에서 사용된 비용의 60%를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성실신고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대상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 기장을 해도 되는 사업자와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지희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